번째 주자로 하게 돼서 너무 떨려가지고 사실 준비를 했는데 멘트를 다 못했어요. 그래서 어쨌든 영화 만들 수 있도록 집에서 좀 내조를 많이 해준 남편이랑 아이한테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고 꼭 전해주고 싶었어요. 네. 영화제에서 첫 상영을 하게 되는 거라 가장 신경 쓰이는 게 이제 관객들의 반응이었는데 매회 상영할 때마다 그 SNS를 보면서 그 관객들 반응을 몰래 훔쳐봤어요. 근데 다행히 제가 영화를 만들면서 준비하던 마음들, 생각들 그런 것들을 제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좀 읽어주시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많이 감격스러웠고 또 상까지 주시니까 너무너무 기뻤어요. 계속 오랫동안 또 뭐 장을 담그듯 이렇게 둔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 69세도 마찬가지였고 그 이야기들을 이제는 좀 많이 숙성을 시킨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조금 더 잘 다듬어서 준비할 예정이고요. 꼭 그게 비단 영화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작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.